시신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. 두 번째, 네. 시신과 마주하지 않는다. 저거 아주 물귀신 작전으로 물고 늘어져. 이 말 허투루 들으면 안 돼. 아, 이거 나만이 아는 비방인데. 아깝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혹시 물귀신에 네.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. 일반 귀신과는 좀 다른 차이점이 있는지, 왜 특히 여름에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궁금합니다. 자, 남양 특집이 왔습니다. 자, 물귀신, 수살기, 용신에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. 만신들은 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야 수살기가. 네.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죠.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옛날에 야 너는 뭐 물귀신 작전이냐. 얘는 물귀신 같아. 이렇게 물고 늘어져. 네. 이러잖아. 사실이에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가 예를 들어 한강이야. 어떤 강이야.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어. 혹은 내가 물놀이를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을 하게 됐어. 그러면은 그 죽은 자리에서 넋을 건져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방령처럼 그 자리에 있습니다. 근데 그거 아세요, 여러분? 잠수부들이 네. 이렇게 사람의 시신을 인양할 때 수색을 하다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어. 시신과 네.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. 두 번째, 네. 시신과 마주하지 않는다. 시신이 마주보고 내 목을 끌어안아. 내 몸을 끌어안아, 이렇게. 그래서 마주하지 않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게 불분율이야. 그 인양 작업을 할 때. 네. 근데 보시면은요, 이 시신이 항상 물 속에 이렇게 서 있어. 서서 소용돌이 안에서 이렇게. 아이고, 이렇게. 소용돌이. 이게 이제 소용돌이가 막 치니까 그 자리에서 서서 귀신이 이렇게 시신이. 그러면 이제 물의 온도가 되게 차갑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썩는 속도가 조금 느릴 순 있어요. 물이 십몇 도 이렇게 내려가니까. 하지만 결론은 썩고 따개비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라들이 와서 시신은 이제 갉아먹잖아. 그럼 이제 유골이 남으면 그 유골의 상태에서 흐트러지는 게 통상적이고 원지고 한지고 너무나도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거나 분통하게 죽은 사람은 안 썩는다. 내 시신을 건져 달라고 가족들한테 선몽 다 주잖아. 추워 꺼내줘. 아니면 어떤 진짜로 상담하신 분 중에는 물에 빠져 죽은 이제 아버지가 계셔요. 네. 근데 밤마다 꿈에 자기 방문 앞에 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, 그러니까 물에서 이렇게 건져내서 빨래에 물이 막 쏟아지듯이 그 상태로 맨날 문 앞에 서서 자기 이름을 부른대. 제발 풀어줘라. 이 답답한 놈아. 제발 좀 아버지 길 갈라줘라. 원혼 좀 풀어줘라 이러거든. 자, 수살기라는 것은 한도 깊고 물속에서 서서 흔들리고 눈도 마주치면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 장소에서 내가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잖아. 다른 세계로. 지옥에 들어가야 뭐 윤회도 하고 재판도 받고 하는 건데 이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다른 존재가 들어와야 돼. 자, 같은 자리에 계속 사람이 이렇게 죽어. 그러면은 이 사람도 무속의 행위나 가족들의 천도 의식에 의해서 넋을 건진다 그러잖아요. 다른 거와 다르게 수살기만큼은 꼭 넋 건지기를 해주는 이유가 그거야. 이 자리에서 못 벗어나니까 식구들이 넋을 건져줘야 돼, 이렇게. 바깥으로 육지로 건져줘야 얘가 하늘을 올라가.
근데 이 물속에는 끌어당기는 힘에서 그 지방령의 그 똑같은 장소에 얘가 죽었잖아. 네. 못 나오니까 넋을 안 건져주면. 네. 근데 누가 얘를 넋을 이제 건지려고 해. 그럼 얘가 이제 내일 모레 넋을 건져줘. 가족들이 넋이 나가지. 네. 이 자리에 얘를 박아놔야 돼. 간신히 탈출을 해. 네. 탈출을 하기 위해선 또 다른 어떤 영가를 여기다가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 데려다 놔야 내가 나와. 그래서 물귀신 작전이고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진다고 표현하는 게 진짜인데, 자, 이 사람은 그날 일진을 보잖아. 자살이 아니야.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자살이었지만 이 사람은 자살이 아니야. 여기 사고사야. 어떻게 죽었다고 치면은 이 사람의 사주를 딱 풀어보면 얘는 한여름에 물가에 가서는 안 되고 수살의 기운이 강하고 인동살이 들어있거나 신의 가물이 높거나 노중에 홍액이 있어서 급살로다가 가는 홍액이 들어있는 사람이야. 애석하게 그날 돌아가신 이 사망하신 영가는 보호막이 없었고 내 조상에서도 수살 로 가신 분이 있어서 인동살의 작용과 함께 내가 귀문관살도 들어있고 신약도 포함이 됐거나 내 수 자체가 홍액, 급살로다가 가는 위험한 수전이 있을 때 맞아 떨어져서 여기다 갖다 끌어다 놓는 거야. 그러면은 이 영가가 이제 여기서 사망을 했어. 또 가족들이 원지고 한졌으니까 넋을 건질 거 아니야. 넋 건지기를 하지. 그러면 또 다른 만만한 얘가 그 자리를 메꿔야 돼. 그래서 죽은 자리에는 계속 죽는 거고, 그래서 옛말이 옛날부터 아우 저 물귀신 같은 년 전년 저거 아주 물귀신 작전으로 물고 늘어져. 이 말 허투루 들으면 안 돼. 늘 사람이 죽고 늘 그 스팟 그 포인트에서 데드 포인트에서 무당이 갑니다. 예. 가서 이곳에 이 넋을 건지면서 사람의 형상과 똑같은 존재에 네. 살아있는 닭을 묶어서 아 이거 나만이 아는 비방인데 아깝네. 근데 살아있는 닭을 묶어. 네, 그 형태. 얘는 호수아비야. 예. 마네킹도 괜찮아. 사람처럼 옷도 입혀. 그리고 진짜 살아있는 닭. 아니면은 살아있는 돼지. 그런 존재를 생명이 있는 존재를 그 자리에 던져줍니다. 그 영혼이 축생의 영혼이 이 자리를 대신 메꾸는 거야. 그래서 제가 가끔씩 흉가 체험은 취미활동으로도 하지만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도 하는 거예요. 정화를 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시네요. 또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. 사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계곡이라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 부분에 이제 액수 판매하시고 이제 계곡에 이제 자리감 받으시는 분들 장사 잘 되게 하실 거면 여기에 와서 선생님과 상담을 받으시는 것처럼 엉뚱해.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더 무섭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